빨리 들어오세요. 뭐야 이거? 부천 도심 한가운데 이런 테라스를 보신 적 있어요? 오늘 현장 에어컨이 총 4대입니다. 와, 넓기도 넓은데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어 놓은 집이에요. 치과할 때 나마 TV, 치과할 때 나마 TV, 치과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총 9층 13세대로 이루어진 신축 도시형 아파트를 보여드리기 위해 조우빵맨이 부천 약대동에 왔습니다. 1층 상가는 커피숍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주차장은 1층 자주식 주차로 우리 집 주차 100%입니다. 우리 집 바로 옆에 주민센터도 있고 이렇게 큰 대형 할인마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 건너편으로 주민쉼터와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까지 잘 갖춰진 오늘의 현장입니다. 현관 입구에는 우편함과 무인택배함이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CCTV와 엘리베이터까지 잘 갖춰진 오늘의 현장입니다. 조우빵맨과 함께 집 보러 가보입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한 주택 분야 길잡이 하마TV의 호빵맨이에요. 오늘 실내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전실 한번 비춰주세요. 뭔가 고급지죠? 이야, 반딱반딱하네요. 반딱반딱하고 전실 입구부터 웨인스코팅. 뭔가 의미심장합니다. 전실부터 이러면 이거 큰일났는데 이거 반칙이죠. 신발장은 키큰장 3칸으로 널찍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신발 수납 걱정 없으시고요. 아래쪽에는 자주 신는 신발 이쪽에 넣으시면 됩니다. 일괄 소등 버튼은 이쪽에 넣어놨고요. 빨리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요 빨리.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고요. 저소음이죠. 조용합니다. 오. 이렇게 불투명 유리로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에도 아주 좋고요. 이야, 럭셔리합니다. 이쪽도 반딱반딱하네. 전체가 다 반딱반딱해요. 바닥은 방까지 모두 통일해서 폴리싱 타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방까지 들어갔어요? 방까지 다 들어갔어요. 야. 고급 자재를 다 때려 박아 넣었어요 오늘 현장. 엄청 비싸겠네. 그쵸. 아우. 분양가는 저희 아시죠? 꿀매물인 거. 오케이. 최대한 저렴하게 잘 뽑아놨어요.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3번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들어오실게요. 3번 방 크기예요 요게. 역시 아파트다 보니까 넓이가 잘 나왔죠. 투톤 색상으로 굉장히 아늑하고 화사한 분위기도 주고요. 바닥이 전체가 다 폴리싱 타일이기 때문에 방 전체도 세련된 분위기가 납니다. 제가 사이즈를 한번 재봐드릴게요. 3번 방 가로폭 사이즈가 2800이고요 세로폭 사이즈가 3m가 나와요. 야, 정사각형이네 거의. 거의 정사각형인데 웬만한 빌라 2번 방만큼 커요. 네 맞아요. 진짜 큰 거예요 3번 네. 방인데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뭐 옷장 요 작은 거 짜놓으셔도 충분한 공간 다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천장 봐주세요. 시스템 에어컨을 방마다 다 설치를 해놨거든요. 오늘 현장 에어컨이 총 4대입니다. 4대? 4대예요. 이게 3번 방인데? 그렇죠. 3번 방, 2번 방, 1번 방 거실까지 전부 다 시원하게 내시라고 시스템 에어컨을 다 박아놨어요. 지금 틀 수 없어요? 너무 더워. 오늘 그 폭염이라서 저희가 지금 힘이 빠진 상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 약간 조금 덥네요. 그리고 3번 방에는 베란다가 딸려 있거든요. 주방이랑 3번 방이랑 이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줘요. 안 돼요. 여기는 좀 히든 공간이에요. 제 오늘 필살기이기 때문에. 다용도실 뭐 히든 공간이 뭐 있어? 아니에요. 그래? 마지막까지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바로 맞은편에 2번 방 있거든요. 오케이. 2번 방 따라 들어오세요. 2번 방도 사이즈가 꽤 넉넉하게 잘 나왔어요. 요 정도 크기. 여기는 톤 색상을 조금 차분하게 모던한 분위기로 준 거예요. 투톤 색상 잘 이쁘게 넣어놨고 2번 방 사이즈도 제가 재봐드릴게요. 네. 2번 방 사이즈는 가로폭이 3m 10, 세로폭이 3m. 역시 2번 방도 잘 빠졌죠. 10자 이상 나오네요. 그렇죠. 워낙 널찍널찍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막내나 뭐 둘째나 첫째나 방 가지고 싸울 일은 없어요. 다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싸울 일이 없는 게 2번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여름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큰 사이즈에 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옷장 놓고 충분한 사이즈 다 나오겠죠? 그리고 2번 방에 들어와주세요. 여기는 테라스예요. 여기는 요 정도 사이즈로 여기 짐들 쌓아놓으셔도 되고 이쪽에서 간단하게 뭐 차 한잔 드시거나 의자 놔두고 뭐 맥주 한잔 하셔도 되는 그 정도 크기. 근데 오늘 하이라이트는 이 테라스가 아니에요. 반대편 제가 아까 못 보여드렸던 그쪽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테라스 맛집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넓은 2번방까지 보셨고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 와, 이야, 새하얗다. 새하얗고 굉장히 세련됐어요. 저는 오늘 현장 들어오자마자 와, 이렇게 이쁘게 인테리어를 해놓은 부천에 집이 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넓기도 넓은데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어 놓은 집이에요. 제가 사이즈 먼저 재봐드릴게요. 거실 가로폭이 4100이고요 세로의 깊이가 5m예요 그만큼 넓고 큰 거실이고요. 거실 자체 양 벽면을 전체를 다 웨인스코팅으로 이쁘게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웨인스코팅을 보통 잘 안 해놓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비싸기도 하고 시공이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전체를 다 웨인스코팅을 하기에는 좀 까다로운데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좀 섬세하고 인테리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보시면 돼요. 이쁘죠? 거실 천장에도 보시면 이렇게 대용량으로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을 넣어놨고요. 솔직히 요 정도 크기면 이 에어컨만 켜놔도 방들까지 다 시원해질 수 있어요. 충분하죠. 네, 충분한데도 각 방마다 넣어놨기 때문에 문 닫고 뭐 우리 아이들 요새 문 안 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그냥 에어컨 켜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테라스 맛집이라고 했는데 저기 하나 있으면은 뭐 그냥 테라스 맛집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거실에 테라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 테라스 따라오세요. 와, 문 열자마자 시원해요. 앞에 우선 막힌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요. 제가 테라스로 나가볼게요. 요 정도 크기. 여기 테라스에서도 똑같이 아까랑 의자 뭐 탁자 간단한 거 놓고 티타임을 즐길 수 있고 뭐 맥주 한잔 하거나 또 간단하게 앞쪽으로 뻥 뚫려 있기 때문에 테라스 사용하실 때도 뭐 사생활 보호나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까 2번 방에서 보셨던 테라스와 거실 테라스 두 개를 먼저 보여드렸고요. 요 정도만 있으면 뭐 테라스 뭐 조그만 거 두 개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상 마지막까지 보시면 깜짝 놀랄만한 테라스를 보여드릴게요. 넓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실까지 보셨고 이렇게 이제 동선 따라서 가시면은 메인 욕실이 있거든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 들어오세요. 메인 욕실 딱 들어왔을 때 눈에 띄는 점, 우선 금장 고급스럽게 잘 꾸며놨고요. 바닥은 미끄럼방지 타일로 시공을 해놨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점 한 개 더 있죠. 메인 욕실에 환기창이 있어요. 오. 원래 메인 욕실엔 잘 없거든요. 이거 환기창까지 잘 넣어놨기 때문에 환풍구 환기창, 습기 찰 일 절대 없겠죠. 일체형으로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수전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유리 파티션이 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 동시에 두 분 써도 물튀김 걱정 없어요. 세면대, 거울, 수납장, 변기통까지 알차게 다 들어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까지 다 보셨고 메인 욕실 나오면 바로 안방 있거든요. 안방 들어갈게요. 이렇게 가는 도중에 벽면만 봐도 다 웨인스코팅이에요. 이렇게 이제 단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작은 거 한 개 짜놓으셔도 돼요. 아니면 액자를 걸거나 뭐 그런 식으로. 네, 액자를 걸거나. 벽면이 워낙 이쁘기 때문에 저는 액자를 걸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안방 들어갈게요. 안방은 넓게 잘 나왔어요. 바닥은 똑같이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을 해놨고요. 반딱반딱하고 굉장히 인테리어 진짜 이쁘게 잘 나왔어요. 꼭 와서 보셔야 되는 현장이에요. 진짜 여기서는 와 영상이 다 못 담네 여기는. 그러니까요. 이 아름다움을 카메라가 담을 수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담고 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투톤 색상으로 이쁘게 잘 꾸며놓은 안방이고 안방 사이즈를 제가 재봐드릴게요. 안방은 정사각형 형태로 가로가 3700, 세로가 3700이에요. 12자? 그렇죠. 12자가 넘죠. 엄청 큰 거예요. 이쁘기도 이쁜데 다 넓게 잘 뽑아놨기 때문에 진짜 오늘 현장 꼭 와서 보셔야 됩니다. 정사각형이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아시죠? 가구 배치가 좋죠. 그렇죠. 침대, 옷장, 화장대 자유롭게 놓으시면 돼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 제약이 없고요. 또 안방 창을 보시면 오늘의 집은 사방이 막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조망권을 누리실 수 있고요. 천장에 보시면 처음 말씀드렸듯이 안방에도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너무 에어컨을 틀고 싶은데 그림의 떡이에요. 안방 욕실도 보여드릴게요. 크기도 넓다고 느끼실 수 있는 게 들어와서 보시면은 눈에 띄는 게 있죠? 해바라기 수전. 안방 욕실에 요 정도 크기가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수전 일체형으로 있고 메인 욕실이랑 거의 흡사해요. 어때요? 네, 맞아요.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네요. 그쵸. 메인 욕실과 부부 욕실이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만큼 넓게 잘 뽑아놓은 거예요. 바닥은 똑같이 미끄럼방지 타일이고 거울, 세면대, 수납장, 변기통까지 다 준비해놨습니다. 메인 욕실만 환풍 창을 내놓은 게 아니라 부부 욕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문을 가려가지고 여기 있네. 네, 이렇게 문을 닫으면 환풍 창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욕실이나 뭐 거실, 방들까지 환기 걱정은 절대 없으세요.
이렇게 메인 욕실 같은 부부 욕실까지 보셨고요. 주방 보여드릴게요. 원래 보통 저희 영상을 보시면 주방을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히든 공간도 있고 확실히 마지막에 보여드릴 하이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주방을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주방 천장부터 보시면 아직 시공 중인데 전체가 다 LED 조명등을 다 넣어놓을 거예요. 거실부터 주방까지 동선 따라서 다 넣어놓을 거기 때문에 전부가 한 20개 이상은 다 들어가요. 그리고 벽면은 마찬가지로 이쪽은 레인스 코팅 이쁘게 해놨고 여기는 대리석 시공을 해놨습니다. 주방은 11자 구조로 해놨거든요. 11자 구조는 어떤 집인지 아시죠? 엄청 커야 되죠. 그렇죠. 주방이 굉장히 커야 11자 구조를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게 11자로 뽑아놨고 쿡탑은 인덕션 2구 하이라이트 1구로 하이브리드로 넣어놨고요. 위쪽에는 돌출형 후드 넣어놨습니다. 후드만 있어도 뭐 음식 냄새나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냄새가 방으로 안 가는데 이렇게 주방 창까지 널찍하게 뽑아놨기 때문에 음식 냄새는 방이나 거실로 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넓은 사각 싱크볼도 준비를 해놨고요. 깊고 넓기 때문에 우리 주부님들 설거지하거나 재료 씻으실 때 물튀김 걱정 없고요. 양옆으로는 이렇게 조리 공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11자 구조다 보니까 이쪽도 조리 공간으로 쓰시면 돼요. 보통 식탁으로 쓰시는데 여기 오늘의 집 주방에서는 식탁으로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식탁 등도 이렇게 빼놨기 때문에 식탁을 길게 뽑아 놓으시고 한 6인용? 8인용까지도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워낙 넓기 때문에 8인용 놔도 돼요. 조명도 너무 이뻐요 이거. 그렇죠. 조명도 이거 비싼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원래 이제 그 고급은 고급을 알아본다 하잖아요. 아 본인이 고급지다? 아 그렇죠. 그리고 식탁 이렇게 깔끔하게 놓으시면 되고 여기는 조리 공간은 다 쓰시면 됩니다. 상부장, 하부장 특히 이쪽으로도 다 수납장을 다 빼놨거든요. 수납하시는 걱정도 없으시고요. 한번 볼게요. 그렇죠. 한번 비춰주셔야 돼요. 하부장 쪽에 이렇게 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고요. 이게 뭘까요? 이거? 식기 세척기. 아우 그렇죠. 오늘 옵션입니다. 옵션 와우. 이야 무상으로 드립니다. 어우 좋네. 우리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주방이에요. 설거지 안 해도 되고 넓고 화려한 주방이죠. 색감 자체가 화이트 톤이라서 아주 깔끔하게 주부님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이거는 제가 봐도 이쁜데 주부님들이 보면 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들어오시면 오븐. 오븐? 네. 저것도 옵션인가요? 이것도 무상으로 드립니다. 와우. 요즘 요거 오븐 없어서 에어프라이기 사고 뭐 전자레인지 돌리고 하잖아요. 오븐 깔끔하게 돌려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요것도 옵션으로 드리고요. 여기는 밥솥 놓으시고 여기는 뭐 수납장으로 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주방에서 제가 아까 3번 방향 이어졌던 베란다를 보여드릴게요. 뭐 별거 있겠어? 아 주방에서 이어지는 동선을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아시죠? 알죠. 네. 그리고 이쪽으로는 수전을 빼놨기 때문에 뭐 청소하시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창문도 굉장히 크게 빼놔서 환기 걱정 없습니다. 좀 더 들어오실게요. 뒤쪽에 뭐 문이 보이네. 아 그렇죠. 문도 보이고 여기도 다용도실로 쓰시면 돼요. 빨리 들어오세요. 뭐 하세요? 잠깐만. 오 어때요? 넓죠? 여기는 수전을 이렇게 빼놨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를 이쪽에 놓으셔도 돼요. 주방용품들이랑 우리 집안용품들 이쪽에 다 재워놓으셔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넓은 다용도실이고요. 다용도실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벽을 보니까 나 목욕탕 냉탕이 생각나지? 냉탕? 그쵸. 살짝 이 목욕탕 디자인이네. 목욕탕 냉탕 크기만한 지금 크기라서. 이게 왜 그러냐, 물을 쓰면 일반 벽보다는 이렇게 타일로 해놔야 청소가 쉽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제가 보기에는 세탁실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다용도실에도 큰 창을 빼놨고요. 오늘은 창을 다 넓게 빼놨어요. 이렇게 넓은 다용도실 두 개 보여줬다고 뭐 이게 히든 공간이고 하이라이트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거 갖고 안 되죠. 아 이거 갖고 안 되죠. 저옥 방면은 더 큰 필살기가 있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이 문이 의심스러워. 비상구 아니에요. 빨리 들어오세요. 뭐야 이거? 와 이런 공간 보셨어요? 부천 도심 한가운데 이런 테라스를 보신 적 있어요? 이거 지금 이 집만 쓸 수 있는 거죠? 이 집만 쓰는 거예요. 옥상 아니에요. 아 오 저 다 온 줄 알았는데 한참 더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요? 이렇게는 넓은 테라스가 우리 집만 쓸 수 있는 단독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세요. 2번 방 테라스, 거실 테라스, 주방 테라스 이렇게 넓은 테라스를 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집은 테라스 맛집이고요. 테라스를 큰 걸 찾으시는 분들은 꼭 빨리 오셔야 돼요. 한 세대밖에 안 남았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쪽을 바베큐장 쓰시고 아이들 풀장 쓰시고 다채롭게 쓰시면 되는데 주방 바로 옆에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동선도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테라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 테라스 크기 자체가 공간을 분리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냥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여기를 바베큐장으로 써라, 아이들 풀장으로 써라, 뭐 티타임을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는데 여기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한쪽은 뭐 잔디를 깔고 한쪽은 데크를 깔고, 그렇죠, 한쪽은 뭐 풀장을 놔도 충분히 세 가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어요. 크기가 크기 때문에. 네. 이런 테라스 빨리 오셔야 됩니다. 대형 테라스는 한 세대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의 현장 주변으로 부천시청역 7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집 바로 옆에는 주민센터와 대형 할인마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상의 인프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병원, 약국 등 편의시설까지 잘 갖춰진 현장입니다.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오늘의 집 분양가가 궁금하셨죠? 네. 그렇죠. 궁금하셨죠? 궁금해요. 오늘의 현장 분양가는요, 4억 후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실입주금 같은 경우는 1억 정도면 이렇게 멋진 집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실입주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하마TV로 은밀하게 연락 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호빵맨은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TV 호빵맨이에요. 촤악! 오케이.